뉴욕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테슬라의 역할이 톡톡히 돋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내렸지만 나스닥과 S&P 500지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S&P 500이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상승했죠. 3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이날 장중 내내 마이너스 보이다가 오후 들어 테슬라 주가가 상승폭을 더 키우자 장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테슬라의 힘에 기대 상승했고요. 여기에 그간 치솟았던 국채금리가 소폭 떨어진 것도 일부 되살아나게 했습니다. 4.25%를 넘던 10년물 국채금리는 4.2%까지 떨어졌고요. 연준 정책이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4.07%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에는 부담을 줬습니다. 미국 경제가 계속 강하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세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중,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날 국채금리가 소폭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 안정화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월가에서는 6개월 내에 5%까지 다시 치솟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3%를 넘어설 경우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도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신규 실업보험 종국자 건수는 22만 7천 명으로 직전주 대비 1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지만 회복 가능성을 보인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한 10월 제조업 PMI는 47.8로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월 서비스업 PMI도 55.3으로 시장 예상치를 넘어 두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 국제금리 상승 리스크를 상쇄하려면 기업들의 실적이 강하게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즌이 시작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IBM은 지난 3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6.17% 급락했고요. 대형 가전업체 월풀도 시장을 예상, 월풀은 시장 예상을 웃돈 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11.17% 급등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세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기업의 27% 이상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 76%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긴 했습니다. 당분간 기업 실적에 따라 주가가 흔들리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기업 실적하면 이날 빼놓을 수 없던 게 바로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밤 사이에 20% 이상의 폭등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이유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테슬라의 힘을 확인한 자리였죠. 무려 22%나 급등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24% 상승한 이후 사상 두 번째로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8,321억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시가총액 10위에 다시 안착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순이익이 크게 웃돌면서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은 72센트로 월가 예상치 58센트를 크게 상회했죠. 특히 테슬라가 깜짝 순이익을 기록한 것은 탄소 배출권 크레딧 판매로 7억 3,9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역대 테슬라가 판매한 크레딧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순수 전기차를 생산한 테슬라는 탄소 배출을 줄인 대가로 정부로부터 대규모 크레딧을 받은 다음 탄소 배출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완성차 기업에 이를 팔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장의 기대가 집중했던 매출 총 이익률은 작년 같은 기간에 17.9%에서 분기 중 19.8%로 상승한 것도 눈에 띈 부분입니다. 월가 예상치는 16.8%인데 이를 크게 웃도는 것이죠. 이는 차량당 매출 원가가 역대 최저인 약 35,100만 달러로 뚝 떨어진 덕분입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면서 배터리 원자재 값이 떨어진 게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이 마진율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처음 인도를 시작한 사이버 트럭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것도 호재였습니다. 시장이 환한 곳은 단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연초 전망과 달리 테슬라는 올해 차량 인도량이 소폭 늘 것으로 전망했고요. 머스크 CEO는 내년 저가 차량과 자율주행차 양산전을 고려하며 내년에 차량 판매가 20에서 30%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분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키운 대목입니다.
네, 만약 일론 머스크 CEO의 말이 현실화된다면 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